오만. 쟤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완전 삐쩍 말랐네? 혓바닥만 나오고? 지금 내가 나를 의식하지도 못하나, 지금. 오마이, 헐. 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푸, 블러드, 허니.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의 꿀단지가 블러드 피야. 그래서 피의 꿀단지. 혹은 후의 꿀피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와, 현재 5명 하고 있네. 우와. 서버 하나 있네. 일단 챕터는 아이어 글로미 플레이스 완료. 이게 아이어가 아니라 이오르 그 당나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빼미지. 그리고 각종 칼라풀한 항아리들이 있어요. 배지가. 좋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멀티플레이는 출시 예정이고, 여기가 뭔가 숲 같아요. 그 한글화가 잘돼 있네. 또한링? 또한링이 있고. 뭔가 숲속에 오두막에 장작을 지금 펴놓은 상황. 맵이 있다? 일단 플레이를 누르면 챕터 1 아이어 글루미 플레이스. 아이어가 아니고 이 당나귀는 이오르. 이오르 글루미 플레이스니까 글루미가 우울한 장소래. 그리고 푸인데 똥이래, 똥. 영어로 똥이 푸뭐 이런 건데 곰돌이 푸라고 써야 되는데 자동 자막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글화긴 한글화지만. 크리스토퍼 로빈이 기숙학교를 떠나 대학에 들어간 지 여러 해가 지났대요. 근데 곰돌이 푸와 친구들에 대해서는 잊혀져 갔다. 크리스토퍼 로빈스가 없이 시간이 흘렀대요. 그들은 패럴이 되었고 길을 잃었다. 100에이커 우드에서 실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사람도 실종이 됐대. 로빈이 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친구 같은데 그 친구가 실종이 됐나 봐.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해봅시다. 플레이. 뭐지? 어떻게 여기 왔지? It's been 15 years since I was last here. 15년이나 되었대, 여기 온 지. Perhaps he can give me some answers. 이오르가 답을 알고 있을 거래. 이게 주인공도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머리가 아파서 깨어나 보니 여기로 와 있던 거죠? 100에이커 목재, 이쪽으로 가래. 굉장히 어두운데? 저기 뭔가 표지판이 있다? 헉! Was that you? 뭐야? I should follow those hoof prints. It could be Eeyore. 뭐 지나갔어 방금? 푸? 푸베어 지나갔다고? 여기가 특공대타? 특공대도 살아 여기? 이쪽이 우울한 동굴이 있고요. 미스터 존스 오두막? 아크레 다리. 아, 이게 푸 발자국인가 봐. 근데 곰발바닥 같지는 않은데? 말발굽 같은데? 여긴 안 있어. 뭐지? 끊겼는데? I know times can get tough, but you have friends to help you in those times. 근데 시간을 보냈어. I live in a stick house, getting rained on, forgotten about, even you forget about me. I will never forget about you. I'm always going to be here. The times I'm not around, then Mr. Jones' cabin isn't far. Do you promise to always be here? I promise.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My memories are coming back. I was so young. Will breaking my promise have had much effect? I need to find Eeyore. 이 주인공이랑 이오르가 뭔가 오두막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지난 기억을 지금 떠올린 것 같아. 발자국이 여기서 멈췄거든? 길이 두 갈래 길이네? 아, 여기가 천막인가 보다. 여기 아까 그 이오르가 있었던 당나귀가 천막이 다 거쳐졌는데? 뼈만 남았네? 밀려가 볼까요? 길이 있으니까. 발이 굉장히 동그랗게 떴네. 어? 발소리 나네. 뭐지? 오 마이. 뭐야, 당나귀 이렇게 된 거야? 혓바닥 봐. 오 마이. 얼. 당나귀 혓바닥 왜 이렇게 어리야? 이어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오. 오 마이. 완전 괴물 됐네. 얼. 일단 도망, 일단 도망. 혓바닥 낀거 봐. 뭘 얼마나 핥아기라 저기 혀가 길어졌을까? 빠져야겠다. 어, 소리 안 난다, 여기 보니까. 그럼 일단 아크레 다리로 가볼까? 어, 여기가 아크레 다리야? 뭔가, 그냥 오두막 같은데? 어, 막혔네. 열지 말래.
문이 잠겼대. 아, 이쪽 다리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숲에 수호자를 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 열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울한 동굴 쪽으로 가볼까? 뭔가 모닥불이 펴져있는데? 뭔가 불빛이 보인다? 오 마이? 뭐야? 천막 쳐져있고 여기 누가 살았었나 본데? 천막에 뭔가 빨간 핏자국이 있어. 여기 누가 잡혀갔나봐요. 여기서 모닥불 피고 있다가. 어? 여기도 표시판 보인다. 우울한 동굴 이쪽이래. 와, 굉장히 어두워. 어? 자전거가 있어. 왜 숲속 한가운데 세발 자전거가 있지? 산악 자전거도 아니고 동굴이네. 여기가 우울한 동굴이야? 오 마이, 뭐 있다. 뭐 사진으로 X 쳐놨어. What is this? Some kind of shrine? We were best friends. What changed? 일종의 사원? 제일 절친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맞아, 이 주인공. 근데 X가 쳐져 있어. 이 친구가 사라지고, 아 푸가 여기 자꾸 왔었나 보네. 꿀단지가 있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 죽어서 푸가 우울해서 여기가 우울한 동굴인가 봐. 사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꿀단지가 있죠? 푸가 왔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뭔가 있네 여기? 팩트. 뭔가 카드 같기도 하고. 뭔가 헤드라고 써있어요? 헤드라고 써있는 카드. 오케이. 자전거 세발 자전거도 로빈이 좋아하던 자전거구나. 그래서 애들이 다 당나귀도 그렇고 우울해져가지고 저기 괴물로 변한 거야? 근데 당나귀가 아까는 막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또 갑자기 사라졌어. 숨소리도 안 들려. 어? Looks like 파란, have to find 파란 꿀단지다. 이게 근데 여기 막혔어. 그래서 안 가죠. 파란 꿀단지 배지 헤드. 그 아까 아크네 달인가? 거기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 특공대. 특공대 다 가볼까? 오두막 안 가봤는데 오두막? 오 마이. 오두막에는 쟤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완전 삐쩍 말랐네? 헐, 혓바닥만 나오고? 지금 내가 나를 의식하지도 않아 지금. 불쌍해, 삐쩍 말랐어 우리 땅나기. 며칠을 굶긴 거야 지금. 그러면 특공대에 가봅시다. 특공대 저기 못 가게 막아놔가지고. 아 여기 뭔가 이렇게 가려졌다. 여기 탑인가 보다. 달빛에 지금 가려졌잖아 지금. 오 마이, 이런 데다 숨겨놨네? 레인저 정거장. 경비의 탑이라는 얘기죠? 그걸 특공대 탑이라고 써놨나봐. 오 마이, 뭐야? 마이크? 이거 만화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 꼭지가 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생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산림지대에 다리를 잠궜죠. 동굴에 나오는 빛을 보면 정문을 잠그기 전에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로빈이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 애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대. 어? 이거 뭔가? 어, 키카드가 필요해. 레인저 키카드? 아 이게 레인저 키카드인가 보다. 어 열린다. 오케이. 오 마이. 여기가 이오르의 우울한 장소. 당나귀. 여기 X로 이렇게 쳐져 있어, 두 군데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열쇠다. 됐어, 이제 이 열쇠로 잠겼네, 여기? 다시 열어야겠는데? 안 열려. 나갈 때도 다시 키카드 대야 돼. 일단 이 열쇠로 이제 잠겼던 그 아크네 다리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이거 점프했다고 지금 피달았어, 이쪽. 여기 열쇠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 3번 열쇠. 열려? 자. 오케이. 어! 깜짝이야. 뿐이? 어쩌다 그렇게 변했니, 너?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물음표. 아크네스. 물음표로 한번 가볼까? 아, 여기 빨간 꿀단지. 여기 빨간 꿀단지. 배치 주는 데고요. 오케이. 배치만 주나? 더 가볼까? 아, 길이 막혔다, 여기. 더 이상 안 가죠. 그 물음표 되어 있는 길은 꿀단지를 주기 위해 만들어놨다는 거. 그러면 백 아크네시 위쪽. 오. What happened to Eeyore? 이오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Or there is something else going on around here. 알아보지도 못하나? 무슨 일이 생긴 거? Was that owl? Maybe he can help.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 요렇게 일단 챕터 1이 클리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챕터 2 올빼미의 집. 100년이 지난 후 15 아크네 숲에서 깨어났을 때 오랜 친구 에이어 이오르를 찾으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오르 나무 100 아크네 나무가 있다.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올빼미를 찾기로 했다. 그는 똑똑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당나귀가 이상해지니까 올빼미한테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I hope Owl has some answers. 에어 스카이워크? 올빼미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래된 스카이워크를 입고 있었어. 오 마이. 점프맵인가 보다. 100에이커 스카이워크. 아 여기 공중에 지금 집이 지금 공중에 지금 떠있죠? 여기? 목재로 돼서? 그래서 스카이워크인가 봐. 여기서 올라가야 돼. 와우. 못 떨어졌어. 나뭇가지? 어? 위에 집이 또 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집. 약간 보랏빛 집인데? 올라가 봐야겠다. 오마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마이. 피가 떨어져 있는. 환자가 부서져 있고. 쪽지가 있다. 올빼미가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음식이 부족하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대. 다른 사람들은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 나는 올빼미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듣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 그러면 올빼미랑 이 쪽지를 남긴 사람이 대화로 풀려고 했었지만 이렇게 죽은 거야. 그치? 올빼미한테. 오만. 오, 뭐야, 피가 많이 달아. 어, 이거 떨어졌다고 지금 7피 남았어. 어, 이거 뭐지? 뭔가? 어? 뭔 소리야? 오! 어, 뭐야, 갑자기 나타나! 여기 지금 올빼미 온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나타나는 거였어. 아, 여기 왔다, 왔다. 어쩌, 갈다 부탁해. 완전 늙었어. Was that owl? What's happened? 사라졌다. First eel and now owl. Something is really wrong. 올빼미였나?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사라졌어, 근데 여기서. 다리 엄청 길어. 타줘야 타줘. 오오 점점 오케이 점. You die. 깡총깡총. 아이고. 아이고 신났네. 아이고 날라 나 날지는 못하냐 올빼미가. 닭이니? 타조 닭이 됐는데. 날지 못하고 점프를 하네. Was that owl? What happened to him? 자 여기서 이제 really wrong here. 바로 뛰어야 돼 바로. 오케이 나이스. 어? 이 방에는 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려가는 건가 봐. 나이스. 다 내려왔어.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 뭔가 건물이 있다. This was never here before. 이건 뭐지? 전에 없던 곳인데? 재단 같은 건가? SCP 재단 같은 거? 지하 재단이 있는 것 같아. 뭐야?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 신식이잖아. 이 산 속에 내려간다. 지하 2층으로. 어? 뒤로 내리는 거네? 오마이. 오거동. 아니 산 속에 이런 데가 있었어? 오마이. 교도소 수용소 같은 건데? 오, 똥통이랑 자는 거 하나 있어. 헐. 여기 문이 열렸다? 여기 누군가가 이미 탈출했는데? 뭐야? 오 마이 대롱 재밌어요? 신나? 오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머리는 어디다 두고 왔어? 열쇠. 오케이. 오 마이 이미 누군가 와서 죽었네 여기 시설. 어 괴물이 손도장 찍고 왔어. 나 여기 왔다. 모니터 다 깼다. 사람 다 잡았다. 손도장 찍은 거야. 나 탈출했어.
증거를 남기고 갔어요. 괴물이 대상은 정신이 나간 상태, 극도로 피곤한 상태, 분노의 폭발 등 신호를 보이는 것 같다. 대상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푸와 로빈만 중얼거렸다 이런 얘기 같아. 어떤 누군가가 여기 수용소에 수용이 됐는데 실험을 해봤지만 실험자가 푸와 로빈만 중얼중얼대면서 괴물 상태로 변해서 과학자를 공격해서 탈출을 한 것 같아. 푸는 아닌 것 같아. 인간형 괴물인가 봐. 열쇠. 아, 여기 뒷문으로 나오는 거구나. 뭐야, 근데 막혀 있는데? 철창으로? 오, 만. Testing maze. That doesn't sound good. 미로 테스트? 별거 아니야. 금방 헤쳐 나올 수 있어. 다 막혔는데. 뭔가 발소리 난다. 이쪽에 나오는데? 어, 야, 손. 오 마이, 이 온다. 날개. 오 마이, 뻐꾸기. 올빼미. 오, 올로. 뭐야 여기? 사람 다 죽었잖아 여기. 깃털 있는 거? 아는 데가 없어. 발소리 멀어진다. 다시 가까워진다.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쪽 길입니다. 오, 많이 막혔는데? 와, 여기 뭔가 길이 좀 다르죠, 땅이? 물 연결되어 있는 길이 아니네요. 헛거덩이네요. 어디로 가야 돼? 오 마이, 저 벽 뚫고 나와. 오 마이. 이어. 아, 막혔어. 오. 야. 이쪽. 나이스 탈출. 오, 얘는 안 나오나 봐. 그렇지. 올빼미스 나와봐. 어이, 안 나오는데? 아, 쫄렸다 조금. 위로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 저기 또 있다, 집이. 나무 위에 집이 또 있다. 저기 뭔가 또 단서가 있겠는데?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뭔가 좀 멀쩡한데? 어? 커피? 커피를 따라놓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사람이 여기 누군가가 얼마 안 있다가 방금 나갔다는 얘기야. 그치? 올라가 보자. 단서가 있겠다. 그래. 이 노트를 읽은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 같고. 구글 번역기로 돌려놓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푸는 크리스찬 로빈이 없던 몇 년이 지난 후 꿀이 떨어졌고. 아, 푸가 꿀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사라지고 나서 질병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었어? 코로나야? 코로나 돌았어? 코로나가 돌아서 의식을 한 건가? 질병관리센터에 전화했어? 그들이 도와주길 바래. 와, 주인공. What happened to my old friends? I must find out. 다른 사원이 또 있나 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봐야겠대. 그러니까 여기 로빈이 사라지고 나서 푸가 우울증에 걸려서 공격적으로 변해하고 의식에 손을 대서 요 숲 근처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당나귀, 올빼미, 푸 다 지금 다 괴물이 된 상황. 그리고 아까는 꿀통이었는데 지금은 피. 피가 담긴 피통인 것 같아. 그런 내용이구나. 어우! 이게 죽는다고? 자, 이 집 올라가면 간혹가다 여기 지금 내려가 올라가긴 되는데 타다리로 내려가기는 안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어 이번엔.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 빛이 나 있는데. 오. The eel and owl are out of their minds. Then the government were involved, but they are long gone now. 제정신이 아니래. Is someone there? 정부가 개입했지만, 어?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갔지만 죽었어, 주인공이. 푸한테 죽었겠지? 아, 이렇게 해서 챕터 2까지가 클리어고, 여기 당나귀가 있는 이 우울한 숲과 올빼미가 있는 올빼미 하우스. 챕터 3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챕터 1, 2인 것 같고, 챕터 3. 끼인가 다람쥐인가 있는데, 여기
가는 것 같고 피글렛이라고 보니까 돼지, 푸랑 친한 돼지 있죠? 돼지 친구? 그 돼지 집이 있고 그 다음이 푸의 트랩, 여기가 이제 푸가 나오는 최종지인가 보다. 챕터 1, 2, 3, 4까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지금 지도가 여기 찢어졌잖아요? 또 지도가 생겨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챕터 2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1, 2까지 푸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어 아직까지, 그죠? 챕터 3, 4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로블록스 푸 블루드 허니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